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릭티웍스 IPA 클라이언트 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효영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시연과 설명을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션에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주요 기능 자체가 뭐 특별히 추가된 건 아니지만 상세하게 하나씩 어떤 기능이 변경이 됐고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디자이너 화면 또는 포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젠다는 개선된 기능과 신규 기능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선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릭티웍스 IPA 디자이너는 기존 1.5.1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그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섹터로 이제 기능을 보완하고 오류를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로 액티비티 기존의 카드 형태 액티비티와 그 카드를 싸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 UX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액티비티가 너무 화면에 비해서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용자가 가능하면 한 화면에서 액티비티를 많이 볼수 있도록 액티비티가 약간 이제 모양이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노드 UX 개선은 스타트와 엔드 노드가 기존에는 조금 이제 투박하게 생겼었는데 조금 이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선택 UX 개선은 이 부분은 많이 써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내용 같은데요. 기존의 객체를 이제 인식해서 객체를 선택하면 내가 잡은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수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사용자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UX를 개선해서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좌하단에 있던 차트 화면 배열 조정하는 화면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좌측이 이제 1.5.1이고 우측이 현재 새롭게 출시되는 1.6 버전인데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그룹 형태가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자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기존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와이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변경된 내용에서는 약간 좀 컴팩트하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 장표에서는 이 사이즈를 맞추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기존 대비 약한70% 정도 액티비티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자들이 한 플로우 차트에서 많은 액티비티를 볼수 있도록 네, 그런 기능을 제공하려고 개선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객체 선택 UX 개선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현재 이 하나의 전체 큰 객체가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요. 점선의 의미는 하위 객체, 아니, 특별히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객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 이 큰 바탕의 사각형 아래에 보시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큰 분홍색 박스 아래에 각그 자식으로 객체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과 직선의 차이는 이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점선과 직선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녹색과 분홍색의 차이는 분홍색은 하위 노드를 가지고 있고 녹색은 하위 노드가 없는 맨 마지막 리프 노드의 객체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식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빨간색 하나로 나왔다면 이제 변경된 UX에서는 이제 어떤 이 객체가 어떤 하이러키를 가지고 있고 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점선과 직선 그리고 분홍색, 녹색 이렇게 구분해서 UX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는데요.
기존에는 그 액티비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그 객체 인식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1.6에서는 이제 이런 도움말을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이제 수행해서 이 도움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여기 하단에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기를 체크하시면 이제 다음부터 노출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객체 인식을 할 때 그 단축키나 ESC나 뭐 컨트롤키, Alt키 이런 단축키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용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을 할 때 보다 사용자의 오류를 줄이고 사용자가 보다 정확하게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네, UX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차트 화면 배열 조정 UX 개선인데요. 보시면은 그 기존 1.5.1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팅 되는 화면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이제 변경된 1.6에서는 이렇게 콤보 박스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율 지정이 기존에는 굉장히 자유도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변경된 버전에서는 25% 수준으로 50%에서 150%까지 25 단위로 이렇게 콤보 형태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배율 자체가 그 뭐 이런 뭐 79, 77 이런 단위로 배율을 맞추게 되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화면 비율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조금 이제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거를 조절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정확한 배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슬라이딩 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기능을 제공드리기 위해서 네, 1.6에서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은 그 디자이너 메인 메뉴 사용성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부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VOC를 받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 변수나 그 공용 리소스 같은 하단 탭이 맨 밑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탭을 위로 밑에 있던 걸 위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메인 메뉴가 너무 많다. 이제 풀다운으로 메뉴가 내려오는데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메뉴를 일일이 찾기가 힘들다라는 그 VOC가 있어서 메인 메뉴에 그룹핑을 시켜서 이제 유사한 기능끼리는 묶어두고 그래서 메뉴가 훨씬 더 좀 컴팩트하게 줄어들도록 사용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기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능 기존에는 그냥 원클릭으로 접기가 됐었어요. 근데 원클릭으로 접기가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접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실수로 클릭을 할 때 접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더블 클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사용자 오류가 많았던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웹 드라이버 같은 라이브러리를 쓸 때 크롬 드라이버를 자동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로 자동 업데이트가 실패를 했을 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안내 문구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뉴얼에도 이 부분을 추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 업데이트를 실패를 했을 때 이제 매뉴얼의 특정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했고요. 해당 매뉴얼을 보고 이제 수동으로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하고 웹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메인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기존의 1.5.1 메뉴고요. 보시면은 메뉴가 굉장히 이제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런 그룹핑이 되어 있긴 하나 연관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new나 open 그리고 import, export 이런 식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메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 이따가 제가 디자이너를 열었을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 그룹핑 내에서 다시 옆으로 메뉴가 펼쳐지는 형태로 사용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요청을 주셨고 변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으로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변경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 표시입니다. 기존에는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냥 로그인 아이콘만 딱 나왔었는데 포탈에 들어가서 사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탈에서 본인의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 로그인 시에도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가 디자이너 우측 상단에 보이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객체 추출 정보 다중 저장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윈도우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SAP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뭐 웹드라이버를 쓰거나 이런 라이브러리 단위로 각각의 객체가 따로따로 저장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변경된 부분은 이런 모든 기능에 대해서 객체 정보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뭐 클릭 같은 경우에 뭐 클릭으로 특정 객체를 지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객체에 맞는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들고 온 정보를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케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많이 들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주소 세팅 필드 추가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기존에는 설정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록시를 사용을 할 때 자동으로 그냥 항상 프록시를 타도록 그 기능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각 회사에서 특정 프록시 서버를 사용을 해서 프록시를 사용을 할 때 그 해당하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입력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특정 프록시 서버에 대한 주소를 세팅할 수 있는 필드가 설정 메뉴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녹화 이력 뷰 삭제는 기존에는 녹화 메뉴를 이용해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카드가 삽입되는 형태로 뷰가 있었는데 이 뷰가 너무 넓고 이제 이 뷰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레코딩을 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이어그램을 기존에는 수평 수직 둘 다 볼 수 있었는데 수직으로 보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수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한데 수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메뉴는 있고 사용자들한테 혼란을 준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아예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상 수평으로만 보도록 기능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 표시를 이제 간략하게 제가 도식화 시켰는데요. 처음에 포탈에서 이제 에디트 그 사용자 정보를 수정을 하고 사용자 정보 수정 화면에서 이제 사진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내가 등록한 프로필이 이렇게 보이도록 네, 이렇게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디자이너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그 현재 그 1.5.1 버전으로 1.0.1 이전 서버에서 공용 리소스를 가지고 올 때 오류가 발생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 자동 업데이트를 실패를 했을 때 그냥 실패해서 끝나면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메시지가 뜨고 동작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오류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과 그다음에 UX를 개선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기능은 아까 앞서 세션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주요 기능 외에도 이런 그 부가적인 신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액티비티 카드 쇼 모드라는 기능인데요. 액티비티 카드 쇼 모드는 현재 그 디자이너를 사용할 때 제일 불편한 점은 액티비티가 많아지면 한 화면에 안 들어온다라는 게 가장 그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아까 UX를 개선하면서 액티비티 크기를 줄였지만 그래도 뭔가 액티비티가 많을 때 나는 더 많이 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 툴바에서 그 액티비티 카드 쇼 모드를 토글 형식으로 온오프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펼쳐져 있던 액티비티가 우측처럼 이렇게 접힌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볼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블록 기능인데요. 블록이란 단어 자체가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그 이렇게 이 현재 그룹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가로 그룹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로 그룹만 있었던 기존 버전에 대비 가로 그룹이라는 블록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블록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이 삽입이 되고 블록을 접게 되면 이렇게 접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록이라는 기능을 만든 이유도 앞서 그 액티비티 카드 쇼 모드랑 똑같은 이유예요. 한 화면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보고 싶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특정 구간을 접거나 특정 구간에 대해서 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블록 기능을 이용해서 접기 기능도 활용해서 한 화면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표시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 자동 스크롤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지금 여기 우측 여기 보는 화면처럼 현재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뒤쪽 부분에 뭔가 액티비티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를 드래그하거나 앞에 있는 액티비티를 드래그하거나 했을 때 뒤쪽에 추가를 하려고 하면 스크롤을 먼저 이동을 하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쓸 때마다 이 스크롤을 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스크롤을 맞춘 다음에 드래그앤드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자동 스크롤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하 좌우 네 가지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오고요. 이 화살표에 액티비티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스크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능이 이제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 때부터 꾸준하게 요청이 왔던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용어 자체가 약간 개발 용어긴 한데 다중 분기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입후문을 그러니까 다중 분기를 기존에 하기 위해서는 입후문 안에 입후문을 넣고 또 입후문 안에 입후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그 다중 분기를 한 번에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위치 케이스를 드래그앤드랍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이렇게 분기 하나의 분기에 대해서 케이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된 케이스만큼 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 값이 1이냐, 특정 변수 값이 2냐, 3이냐에 따라서 이제 특정 케이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케이스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변수 값이 1일 때 그 변수가 1인 경우에 어떤 동작을 하라라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컨디션 블록이라는 컨셉으로 케이스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T라고 나오는 화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 이제 이 해당하는 분기에 대한 어떤 동작을 하라라는 걸 다시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 스타트, 케이스 엔드라는 표현으로 이 현재 화면이 케이스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그 현재 쇼케이스 2라는 프로세스에서 스위치를 사용했고 이 디스.바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두 번째 케이스가 현재 화면이다라고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 관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살표가 잘못됐죠? 여기죠, 여기. 네. 그 다음은 액티비티 변경 기능입니다. 아까 제가 그 개선 기능의 설명을 드릴 때 다양한 객체 정보를 한 번에 가지고 온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액티비티 변경 기능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기능을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뭐 노트패드에 뭐 특정 메뉴를 클릭으로 레코딩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변경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 사용자 잘못 만들었거나 했을 때 다시 객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냥 다시 객체를 지정하지 않고 메뉴에서 그냥 객체 액티비티 변경 메뉴를 사용해서 액티비티 변경 메뉴를 누르게 되면 현재 내가 만든 클릭의 객체에 맞는 대상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 사용자가 이제 변경을 원하는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고 이제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클릭이었던 액티비티가 이런 액티비티 변경 기능을 통해서 더블 클릭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디자이너를 띄워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empty activity라는 기능인데요. empty activity 기능은 저희가 라이브러리가 카테고리가 6개 또는 8개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능을 알거나 또는 어렴풋이라도 기능을 알면 사용하기가 편한데 맨 처음 접하는 유저들은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를 지정하지 않고 이 empty activity라는 카드만 이용하면 이 액티비티를 더블 클릭해서 객체를 지정하는 순간 그 해당하는 객체에 맞는 라이브러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mpty activity를 드래그 앤 드랍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노트패드의 파일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이 파일 메뉴는 이 노트패드는 윈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라이브러리에 클릭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empty activity는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지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나 또는 라이브러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 대상에 맞게 액티비티를 자동으로 변경시켜주긴 하는데 이게 더블클릭인지 뭐 우클릭인지는 표시를 하지 않아요. 다만 해당하는 객체에 맞게 기본은 윈도우 클릭이고요. 에디트 박스를 클릭했을 때는 자동으로 set text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SAP 같은 경우에는 SAP 클릭,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클릭을 했으면 웹 클릭, 그다음에 웹에서 에디트를 클릭하면 웹 set text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액티비티로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empty activity를 사용을 할 때는 empty activity에서 특정 대상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이런 기본 액티비티로 변경이 되고 여기서도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액티비티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다른 뭐 클릭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액티비티 변경 기능부터 empty activity 기능은 사용자들이 일일이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아예 줄여주자라는 컨셉에서 만든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empty activity를 떨어뜨리고 그냥 빈 값을 떨어뜨리는 거죠. 빈 값을 떨어뜨리고 객체를 지정하게 되면 그 객체에 맞게 알아서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이런 기능을 제공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개발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사용자들이 뭔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지 않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뭐 기존에 있던 기능이긴 하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녹화 기능을 이제 그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보시면은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녹화 미니바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녹화 미니바가 제공이 되고 녹화 미니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가 이벤트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녹화를 한 다음에 녹화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객체를 선택했던 프로세스들을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 프로세스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용자 이벤트를 전체를 레코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어떤 동작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필요한 동작까지 같이 레코딩이 되면 또 디자인 화면에서 찾아서 삭제해주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녹화를 할 때 특정 프로세스는 제외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기존처럼 액티비티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클릭과 그 키인풋밖에 레코딩이 안 됐었는데 현재는 SAP도 레코딩이 되고 그리고 웹도 레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객체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레코딩할 수 있는 객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레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수준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다 시나리오 만들 수 있으면 제일 퍼펙트한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기본 특정 시나리오를 레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버전 대비 확실히 성능이 좋아진 걸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좀 쓰기 편해지고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정지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이런 일시정지 기능이 있었지만 이제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액티비티 뷰가 뜨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텝 레코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스텝 레코더는 현재 지금 요 보는 화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그 스텝 레코더도 스텝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없어도 단독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단독 실행을 했을 때 요 녹화 미니바라든지 녹화 대상 앱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한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스텝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했던 그 행위들을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동영상을 보고 아, 이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편집하는 그 에디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클릭으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뭔가 객체 찾기가 실패했을 때 이미지로 다시 찾아야 되는데 보면은 원치 않는 이미지까지 같이 캡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원치 않는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객체 찾기 실패해서 이미지 찾는 기능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제대로 못 찾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편집하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구글이라는 로고와 좀 불필요한 화면이 캡처 같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딱 구글 로고에 맞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수행을 실패했을 때 이 구글이라는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는 이것 아까 그 주요 기능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라이브러리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의 취지는 그 디자이너에서 제공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를 뭐 특정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 디자이너로 임포트하고자 하는 그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execute 커맨드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하게 썼었는데 아예 그냥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디자이너 라이브러리처럼 쓰게 하자라는 게 이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고요.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라이센스 문제가 없고 라이센스를 구매했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디자이너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연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외부 그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뭐 FTP라든지 이런 기능도 디자이너에서는 원래 FTP를 제공하지 않지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키보드는 아까 그 동영상을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이런 공인인증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키보드 입력을 해요. 텍스트 인풋이나 뭐 키 인풋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키를 동작을 시키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동작을 시키다 보니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입력을 막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깔잖아요. 보통 저희가 공인인증서 사용하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깔고 나면 기존의 디자이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키 인풋이 먹질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기능을 개발한 게 아예 그 저희가 키보드 연결하면 장치 관리자에서 그 키보드 프로그램이 장치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상의 키보드가 있다고 이 PC를 믿게 만드는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상의 어떤 그 물리 키보드가 추가가 돼 있고 이 물리 키보드를 디자이너에서 컨트롤을 해서 공인인증서에 사람이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때 물리 키보드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타수 입력 가능이 이거는 사람이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천타수 이상이에요. 뭐 2000타수, 3000타수도 갈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용도가 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타이핑을 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칠 수가 있고 기존 키 인풋 대비 한 5배, 6배 정도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량의 텍스트가 입력이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비활성화 기능은 기존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비활성화 시키고 싶을 때 일일이 관리자 포털에 들어가서 비활성화 시켰는데 지금은 라이센스 설정 팝업에서 아예 이렇게 비활성화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활성화를 누르게 되고 누르고 그 포탈의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디자이너나 봇 단에서 라이센스를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포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관리자 라이센스를 비활성화 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그 서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라이브러리인데요. 그 프로세스 플로우에 그 메일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REST API를 호출하거나 그다음에 요 대내 사용자는 그 낙스 메신저를 보내거나 이런 거를 그 서버 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봇의 어떤 잡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냥 그 서버 단에서 메일을 보내고 REST API를 호출하고 메신저에다가 뭐 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거를 서버 단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if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윈도우 라이브러리 중에 좀 약간 특이사항으로 그 드래그 앤 드랍 액티비티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요청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다른 마우스 이벤트는 다 액티비티가 있는데 드래그 앤 드랍만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이 필요한 시나리오에서 이 드래그 앤 드랍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그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OCR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OCR 포탈이 추가가 되면서 OCR 포탈을 디자이너에서 사용을 할 때 요 get image field data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하게 되면 아까 그 OCR 포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에서는 이 get image field data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OCR 포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get text info, get table 이런 그 OCR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그 화면에 있는 좌표가 기반이 돼서 화면에 항상 어떤 특정 파일이나 이미지가 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예 파일 단위로 OCR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파일이라고 붙은 라이브러리들은 그냥 실제로 파일을 화면으로 오픈하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파일을 연 다음에 OCR을 수행하고 결과를 리턴해 주는 이런 용도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OCR 관련해서 이미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SAP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를 뭐 익스팬드하거나 트리를 이제 접거나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신규 기능은 디자이너 로그아웃 화면이 추가가 됐고요. 로그아웃 화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는 로그아웃만 됐었는데 이 사용자가 어떤 테넌트에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표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는 화면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일 반기실 것 같아요. 이 기능은 기존에 그 디자이너에서 실행을 누르신 다음에 중지를 하려고 그러면 중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중지하려고 그러면 그 윈도우 떠버리고 중지하려고 그러면 윈도우 떠버리고 그래서 중지를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고 실제로는 컨트롤 시프트 F10 키를 누르면 중지가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규 기능 추가된 내용은 작업 표시줄에 그 브리티웍스 그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제 실행을 중지할 수 있는 버튼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실행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실행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로그 폴더 열기 기능은 별 기능은 아니지만 그 저희가 뭐 이슈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로그를 좀 주세요라는 요구를 드렸을 때 실제로 내가 저장되고 있는 로그 폴더를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정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로그 폴더를 여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디자이너 신규 기능과 봇 신규 기능 설명을 드렸고요.